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편입 준비생들을 위한 모든 것 편입 준비 위원회 시작합니다. 설명이 아니고 학습에 관련된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학습의 자료, 믿을 만한 편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부, 근거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편입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편입준비위원회의 본부는 김영편입 강남단과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팀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를 밝히고 있음은 뭐냐면 초반부는 괜찮은데 후반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입시 처리되면서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정확하지 않은 커트라인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다. 이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 근원에 중심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부를 강남단과랑 온라인 콘텐츠 팀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됐는지 브리핑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반드시 무엇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체적인 윤과 전체적인 미션을 주면 한 달 정도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태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선강생이든 온라인 수강생이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딱 그 한 달 동안에는 이것만 제대로 수영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순공 시간을 비교해서 학구열을 경쟁 한번 해보자. 그럼 점점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풍탈하고 서로가 이제 순공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어플이기는 한데 현장에서도 그 어플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학생들도 임강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누가 학습량이 가장 많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 월마다 5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50명의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장학금도 지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매월마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계속 그냥 공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풀네임을 다 기록하면 여러분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뭐 지워서 이제 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명예 회원으로 2회, 3회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뛰어넘는 뭐 교재라든지 수강권이라든지 상담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원서 접수에 대한 우선권이라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특혜는 아낌없이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까지 되셨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편입의 자료, 편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 단과가 본부고 김영희 온라인 콘텐츠 팀이 본부라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당량의 데이터가 분명히 제공이 될 건데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 편입준비위원회라는 밴드를 기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강연 영상 그 상단에 이 편입준비위원회라는 밴드와 링크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편입 링크에 다음과 같은 혜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열풍탈 링크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유튜브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준비위원회에서는 프로파일러 급수 테스트 즉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매 월별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각 월별로 여러분들이 현재 진학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지? 근데 1월과 2월 같은 경우는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딱히 급수 테스트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그리고 학과들을 전년도 데이터들 그 전전년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급수입니다. 어느 정도 대학, 어느 정도 학과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징적인 건 경찰대 편입을 일반 대학생에서 25명을 선발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대학교를 편입으로 뽑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아마
진입의 장벽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높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문이 되어버리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첫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는 있겠다. 이거는 편입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여기가 되죠. 근데 분명히 첫 시험이기 때문에 확정된 정보도 없을 뿐더러 아직 시험이 발표되지도 않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확실한 건 4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수능을 통해서 혹은 편입 영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는 설명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믿을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어떤 정말 근원이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진짜 본부 설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제 경찰대 편입준비위원회라는 밴드도 경찰대만을 위한 밴드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 모든 목적은 믿을 만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기 위함. 그리고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세요. 나는 강의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편입 영어를 강의합니다만 지금 언어 논리를 지난 5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했고 교재 구성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 플러스 체력도 설명회도 상담도 면접도 내가 직접 참여할 겁니다. 물론 내가 참여를 하면서 내가 단독을 하진 않을 거고 체력은 지금 지하 1층에 제휴 맺은 최대 입시학원과 제휴를 맺을 거고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언어 전문가들과 사전 회의 그리고 교재 점검 연구를 통한 결과물들을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할 거지 내 개인의 사견을 여러분들 앞에 절대로 1인의 생각 1인의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영어 강사 나 만나고 언어 논리 강사 만나고 최대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동선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뭔가 중심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모든 근원은 강남단과 이 본부를 기점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설명회 제공해 드릴 거고 안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 마지막 여러분들 뭐 요즘 금쪽 상담소인가 별빛 상담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박사님 나오셔서 지금 상담해 주는 그 컨셉을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 현장 학생들은 현장에서 지령답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제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브리핑을 해드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진행해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 토요일이 아마 기명 모의고사 보는 날일 거예요. 그날은 기명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라도 모의고사 때문이라도 학습 양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궁금한 게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 제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편입 상담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여러분들 계속 대면으로 계속 만날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와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원회 맨 회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원인 거예요. 지금 남 얘기 듣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원이에요 지금부터. 됐어? 그러니까 적대적인 눈빛 보내지 말고 빨리 우호적인 눈빛 보내주시면 되셨죠. 하나하나 다시 얘기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가 무엇이냐, 월간 미션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 전반부에서 무조건 단어만 여러분 전국구로 내가 단어만큼은 전국구 된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상위 20% 이내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다시 내가 말하는 전반부는 6월까지인데 6월까지 해서 내가 단어만큼은 전국구다. 우리 단어장 기준으로 레벨 1, 레벨 2까지만 여러분이 날라다녀도 여러분들 전국구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일단 밴드를 통해서 프로파일러 단어 집중 관리반에서 이미 자료는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자료는 다 업로드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OX 문제, 단답형 문제, 퀴즈렛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밴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단어를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교나 나를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셔도 돼요. 교재를 갖고 와서 교수님 저 단어 테스트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안 되는지 마스터 인증을 좀 해주십시오. 마스터 만약에 되면 교수님 커피 한잔 사주십시오. 너무 멋진 제안 아니에요? 레벨 1을 레벨 2를 다 외워서 내 앞에 직접 검사를 받았고 통과가 됐어. 바로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레벨을 마스터 이제 레벨 2로 넘어갔어요. 아주 멋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6월 전까지는 단어만큼은 진짜로 전국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리고 밴드 단어 관련된 자료 지금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고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 전원 다 가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AB 독해. 단어도 매일 하지만 독해도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강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인강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인강 학생들은 학습 자료실에 현강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밴드 AB 트레이닝이라고 볼륨 1에서부터 볼륨 5까지 올려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 이외에는 그 어떤 교재도 여러분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어든 문법든 논리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제공해 드릴 거니까 수업에 있는 자료만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싹 우리가 드리는 거에만 한정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순공시간 확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품은 타이머라는 그런 지금 링크도 편입준비위원회 링크를 올려드렸으면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인강이든 현강이든 전국에 지금 나와 같이 경쟁한 학생들과 시간을 경쟁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애써지니까 의미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 기준으로 내가 상위 50명 안에 들어와서 꼭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현재 상위 5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됐죠? 경쟁합시다 진짜로. 네 번째, 경찰대 편입도전 경찰 편준이라고 편입준비위원회로 따로 경찰대만 따로 밴드를 다시 알려드릴 거고 지금 편입준비위원회 밴드 링크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입준비위원회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됐죠? 거기에서 경찰대 편입준비위원회 밴드를 통해서 경찰대 관련된 뉴스, 브리핑, 경찰대 관련된 체력, 언어, 영어에 관련된 미션을 계속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굳이 뭐 경찰대까지는 생각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대 지금 문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 출제 가이드를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영어의 출제 범위가 편입 영어예요. 참고 편입 영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편입 영어를 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편입을 딱 보면 이 영어가 쉬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임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언어의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편입 영어를 풀어갔었던 그 기술을 언어적으로만 바꿔서 똑같구나라는 공통점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독해를 맞춘 어떤 공식들 20가지들 이렇게 제공해드린 것처럼 언어도 똑같더라고. 지금 풀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PSET 5급과 7급과 수능의 비문학을 통해서 야, 출제하는 패턴은 동일하구나. 물론 길이변에서 압도적으로 긴 건 있습니다만 이 텍스트 뒤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습관을 판단하는 게 프로파일링 아니겠어요? 됐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도전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열린 결말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월간 미션 유튜브를 통해서 미션 제공하겠습니다. 원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미션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너무 잘하니까 잘하는 미션을 주기도 하고 혹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못하는 미션을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가이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바로 올라갈 겁니다. 1월의 영상은 오늘 바로 올라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딱 보면 오케이 내가 일단 저거만큼은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플러스 더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덜 하는 건
누군가한테 내가 지고 있구나라고 위기의식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 학습의 기준, 딱 절반.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절반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절반 기준으로 내가 못하면 뭔가 부족한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딱 정확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강학생들, 인강학생들 모두에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순봉시간 비교해서 매월마다 장학금은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매월별 현강학생뿐만 아니라 인강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50명, 상위 50명들을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월 혹은 2월에 상위 50% 이내, 상위 50위 안에 들은 자체가 이미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조금은 좀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덜 뜨겁더라도 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굳이 장학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편입이 끝나면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의 장학금이 늘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편입이 끝난 이후 결과를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노력에 상징적으로 뭔가 보상을 좀 해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참여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적해서 여러분들 명예위원으로 선발을 해서 한번 상 받고 끝이 아니라 공지상에 이달의 회원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공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적되게 되면 여러분 1회가 누적이 되고 2회, 3회가 누적이 되면 지금 강남 단과와 온라인 팀과 연합을 해서 여러분의 수강료를 혹은 여러분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 할인권을 수업적인 그 무언 것에 혜택을 드리는 게 맞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아직 픽스되고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라고 언급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고 아직 50명이 누가 선발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 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봅시다. 근데 온라인 팀이든 강남 단과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나도 강남 단과도 온라인 콘텐츠 팀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차원이고 지금 강남도 나도 온라인 콘텐츠 팀도 여러분들이 대박나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들에게도 좋은 거죠. 왜? 우리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격자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의 그 명예 전당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누적된 이름을 기록할 거고 여러분들이 몇 회 등재되었는지 계속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명예 회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학업적인, 교재적인, 상담적인, 입시적인 후원은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매월마다 급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월, 2월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실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채웁시다. 실력을 채웁시다. 그리고 3월부터 급수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급수 테스트의 시작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3월부터 일단 여러분들의 등급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등급되고 실상을 아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좀 씁쓸한 얘기긴 하는데 누구나 소송원 가고 싶고 누구나 경찰대 가고 싶고 연구대 가고 싶은 게 맞아.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가는 것도 맞아. 근데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은 목표보다 낮은 대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지하기 싫은 거지. 인정하기 싫은 거지. 나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낮은 등급이 나오면 어느 영역에서 내가 더 공부해서 어느 정도 등급대까지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목표를 갖고 하겠는데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대학교가 어느 정도 학과인지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동기부여 자체가 조금은 모호하다. 되셨죠? 그리고 특히는 후반부 가면 더 난리 납니다. 후반부 가면
온라인에 근거 없는 커트라인과 이런 근거 없는 전략과 그 누가 올린 거니?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유저가 올린 거죠. 김영표님에서 입시 전문가들이 올린 건 아닐 거잖아요. 참고로 김영표님의 입시 자료는 절대로 외부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때 우리도 서약서라는 걸 쓰고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도할 수 있고 배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카페에서든지 이렇게 불법 유포가 되진 않아요. 뭐가 됐죠? 그러니까 급수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게 확실히 필요하겠구나. 됐죠? 그리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적을 받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약점만큼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인데 한 달 동안 내가 거기에 약점을 미친 듯이 보완하면 성적은 그만큼 오를 것이고 그 오른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내 월별로 목표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급수제도를 꼭 만드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경찰대 편입을 위한 본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 얘기 안 할 거고 내가 직접 뛰겠습니다. 나도 언어 논리 강의할 거고 영어 할 거고 나도 체력 하겠습니다. 나도 영상을 통해서 매일마다 밤마다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직접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하 1층 체력학원에서 여러분들과 체력 모의고사 같이 할 겁니다. 저 비밀리에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푸시업 할 때 나도 푸시업 할 거고 같이 체력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체력의 종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체력의 점수를 매길 거고 나도 점수를 매길 거고 그래서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회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본부라고 명칭한 이유는 김영표님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실적이 가장 괜찮은 강남 단가를 본부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짓말 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얼굴을 내놓고 강의라는 내가 여러분들의 거짓으로 선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믿을만한 장소도 믿을만한 사람도 그럼 그에 따른 정보 제공도 그럼 여러분들의 준비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 달리시기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직업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가만 보면 내 노력으로 6급에 직업이 생긴다는 건 나는 이것보다 매력적인 건 없다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내 노력으로 결정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 대학교를 편입으로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명이라는 인원이 엄청 적기는 한데 근데 분명한 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편입시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유리한 시험인 것만은 맞아. 이건 진짜 맞아.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따로 해라, 체력을 따로 해라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습관만 바꾸자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 내가 여러분들 관리를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보는 분명히 들쑥날쑥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나올 거고 지금은 괜찮아. 근데 4월에 이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확정된 안이 발표가 되는 수부터는 4월 이후부터는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어떤 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 노출될 만한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근데 우리는 딱 하나, 강남단가에서 제공해주는 편입준비위원회 그리고 영어강사가 브리핑하고 보도하는 이거에 준해서 여러분들 나랑 똑같이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 하세요는 진짜 아니니까 같이 몸 부대끼고 말이 좀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한데 같이 투입돼서 여러분들도 인생 쏟고 나도 인생 쏟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진짜로 평생에 직업이 달라지는 순간이라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고위공직자로 바뀌어지는 순간이라면 나도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그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4월에 여러분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1월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영어, 최소한의 언어들, 최소한의 체력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미 편입 영어라고 있는 우리가 압도적인 위치,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구나. 그래서 자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강남단가를 본부 삼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모라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고민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 정모라는 표현을 쓰나? 그래서 요 말을 지금 몇 명 웃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쓰는구나. 안 쓰니? 뭔 소리냐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언어 논리도 그렇고 편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임에는 분명할 거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는 건 분명히 힘들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외부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강남 단과에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스터디원을 조직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습을 공유하고 전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구나. 매월마다 설명회를 비대면으로도 라이브로도 대면으로도 매달마다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첫 시험이라서 나도 굉장히 예민해, 많이 예민해. 나도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많고. 뭐가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별로 그냥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뭐 체력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서 조금 서로가 발전해 보자고. 그리고 전문가가 한 달 뒤에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여러분 뭐 해 오시면 돼요. 집에서 어떤 운동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전후에, 자기 전후에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지식적인 것도 발전하지만 체력적인 것도 발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삼박질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3월부터는 물론 정규반도 진행합니다만 경찰대 전문반을 따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경찰대만을 준비하는 학생들 분명히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나 이외에도 지금 수업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참교조 전문가들 집단을 지금 계속 모아놓고 영어 2명, 국어 전문가 2명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입시 전문가 학원이랑 제휴를 맺어서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목표는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수업 공부하고 있어. 안 들으셔도 돼요. 홍보로 들을 거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말은 20대야. 혹은 여기 조금 많다라면 30대야. 근데 내 노력으로 내 인생과 내 직업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내 노력으로 시작이 되면 나는 1년 동안 미쳐야 된다고. 이거 진짜 한번 미쳐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나도 투자입니다. 나도 투자니까 여러분들 꼭 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거의 마지막 제주 토요일은 기명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기명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날은 싱숭생숭할 거고 공부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미 사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매일마다 수업 끝나고 상담을 진행할 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나를 이제 제대로 못 만나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편입 상담소를 마지막 제주 토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세한 건 편입준비위원회 밴드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설명이 아니고 편입 이런 것이구나 라고 브리핑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몸값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인물 분석도 성격도 그리고 몸매도 피부도 모든 것들을 맡은 배역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꾸지 않아요? 20kg을 찌우기도 하고
20kg를 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이 끝나면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소득을 이제 얻게 되겠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인물이 있을 거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되고 싶은 사람을 우리도 연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잖아요. 매일마다 연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매일마다 무엇을 할 거야. 내가 어떤 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미래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내 미래, 1년 뒤에 미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브리핑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지금 1년 뒤에 미래를 그려놓고 그러면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지금 브리핑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1년 뒤에 원대한 꿈이 있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되셨어요? 1년 동안 그냥 연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연기합시다. 1년 동안 대박나는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진짜 연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1년 뒤에 진짜 내가 잘 만난 것 같아요. 대박난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귀결되는 1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강의 갖고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도 최선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담 뒤에서 진행할게요.